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5월 13일자 기사네요. 흡연자가 살 덜 찌는 이유는 덜 먹고 덜 건강한 식습관 때문이라는 기사입니다. 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살이 덜 찌거나 금연할 때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들이 비흡연자보다 덜 먹고 덜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러프버러대와 레스터대 연구팀은 13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유럽 비만 연구협회 학회에서 영국 성인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섭식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도 식사량이 적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이 밥을 많이 먹지 않는 입맛이 떨어지니까.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 흡연자가 금연 후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에게 영양 및 체중 관리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흡연자는 보통 비흡연자보다 체중과 체질 질량이 낮고 금연이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이 식욕과 체중 조절을 위해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 체중을 관리 위해서 담배 피운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건강을 해치는 거죠, 이게. 연구팀은 니코틴이 식욕을 억제하고 섭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흡연과 섭식 행동 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연구에서 영국 의료 자선단체인 너필드 헬스가 2004년부터 2022년 건강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18세 이상 8만 3,781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흡연과 식습관의 식이 행동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참가자 중 흡연자 6,454명 중 비흡연자는 7만 7,327명이었는데 참가자는 나이,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흡연 여부, 평소 식습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고 체중 지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측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흡연자는 식사를 거를 가능성이 연령,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요소를 배제해도 비흡연자보다 2.16배나 높았고 3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는 행동의 비율도 비흡연자보다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자가 이게 별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 이런 다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튀긴 음식을 먹는 확률이 8% 더 높았고 음식에 소금을 첨가한 확률은 70%, 설탕을 첨가한 확률은 36% 더 높았다. 음식을 남기는 건 어려워할 가능성도 19% 더 높았다. 연구팀은 음식에 소금, 설탕을 첨가하는 가능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았다며 이는 남성 흡연자가 덜 건강한 식습관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뭐 짜게 먹고 설탕을 많이 먹고 뭐 기름진 거 먹고 이거 다 건강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주로 흡연자들이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구 책임자인 러브버러대 스콧 윌리스 박사는 연구 결과는 흡연이 섭취량 감소와 튀긴 음식 섭취, 소금, 설탕 첨가 등 식단의 질 저하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요. 금연 때 흡연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체중 증가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연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지니까 살이 좀 찌겠죠.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식습관이나 흡연은 비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은 칼로리가 남아서 비만으로 유도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이게 음식이 기름지고 많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하루 한 끼나 두 끼 정도면 현상 체중을 유지하고 좋은 식물성 식사를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하고 소식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비만 탈퇴에 필요하며 담배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데 끊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입맛이 돌아와서 살이 찌는 듯 그러나 살 빼기 위해서 담배 피우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담배를 끊으니까 살이 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이 호전됐다는 소리죠. 모든 음식이 흡수가 좋아지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입맛이 떨어지고 깔깔해지고 그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니까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그걸 다 끊으니까 이제 살이 찐다는 건 그만큼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는 신호죠. 그러나 비만은 좋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를 좀 낮추고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 먹는 것이 좋지. 세 끼 먹으면 살이 엄청 체중이 늘기 시작하죠. 그대로 유지하려면 한 끼에서 두 끼 정도가, 그리고 이제 소량을 소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동아일보 후연자가 살 덜 찌는 이유는 덜 먹고 덜 건강한 식습관 때문이라는 데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